뭐 since it was founded 설립된 이후로 in 2000 2000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자 참고 볼까요? for 뒤에는 그지 올이 나올 때 for를 아예 안 써도 됩니다. The couple have lived in Switzerland for all their lives 이러지 않고요. 그냥 all their lives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주로 탭스용 정도가 그래서 B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분명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지 않는다. 이제 specific past time adverb. 그죠? 자, 첫 줄에 뭐 나와요? when plus 과거. when he was a freshman일 때 suffered 과거죠. 신입생이었을 때 고통받았다. 자, 두 번째는요. last year 작년에 read 읽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when I talked 역시 기준 과거에 he went 그리고 last week 나오죠. 자, 근데 밑에 보니까 last week처럼 분명한 과거를 나타내더라도 since와 함께 쓰면 현재 완료 시랑 쓸수 있다라고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since last week니까 I've been learning이나 I've learned나 현재 완료 표현과 쓸수 있다. 괜히 뭐 다채롭게 여러 개를 쓴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튼 간에 다 현재 완료가 핵심이라는 거. 아, 시제를 둘로 나누셨군요. 6까지 하는 거로. 자, 6. 문제 정답 맞춰볼게요. 32페이지. 자, A의 1번은 head. 자, 32페이지 정답 맞춰보세요. 1번 head. 2번은 뒤에 거, have. 3번 앞에 거, head driven. 4번에 뒤에 거, will have lived. 자, 5번에 앞에 거, head broken. 6번에 앞에 거, has improved. 7번에 뒤에 거, will have won. 8번에 뒤에 거, has grown. 9번에 앞에 거, co-hosted. 자, B의 1번은 how long, B의 2번은 today, B의 3번 before, B의 4번은 since, B의 5번은 for, B의 6번은 before, B의 7번은 recently, 8번이 last night. 자, C의 1번이 has broken, C의 2번이 had predicted, C의 3번이 have studied, 현재 완료, 4번도 현재 완료 have been. 자, 5번은 has written, 6번이 had traveled. 7번이 had studied, 8번이 have already saved, 9번이 haven't seen, have you seen, 10번이 had ever seen. 자, 뒤에 1번은 have you ever cheated? 이렇게 썼어야 되고요. Have you ever cheated? 자, 2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for the bus? 얼마나 오랫동안 버스 기다리고 있었니? 자, 3번은 had가 아니라 has studied for 6 years. Has studied 현재 완료. 4번은 과거로 써야 됩니다. I read it while I was eating lunch. 까지요. 자, 질문해 보죠. 시제와 관련된 책, 뭐 하여간 어법책, 문법책. 하여간 좀더 실력을 확장시킨다는 의미로 보시면 여러분이 윈터스쿨 이 책을 공부하고 나면 아마 어법 기출 문제를 좀풀 거예요. 터미네이터 510개 들어있어서 30개 정도씩 한 번에. 그래서 처음에 풀면 막 30개 중에 10개 이상 막 틀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두 개밖에 안 틀리는 그런 실력이 쌓이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뭐 단락 문제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보이진 않지만 요게 결국 쌓이고 쌓여서 기본기가 다져지는 거니까. 자, any question, 질문 있나 해보세요. 지금까지 한거 중에서 질문. 질문 없으시면은요, 잠깐 브레이크 갖고 독해 이어 나갈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LEJ를 듣기를 냈지? 아직 채점만 안 하신 것 같고 LBJ 듣지?
답지 3, 4회 답을 불러줘야지. 또 숙제 안 한 친구들이 문제네. 3회 4회 시험 못했네. 오케이. 예전에 헤드베러 한국에 이제 놀러 온 외국인이 있는데 한식 중에 뭘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지? 뭘 먹으면 좋지? What should I eat? 뭘 먹지? 그랬더니 한국 애가 뭐뭐 하는 건 어때? 이렇게 배웠지 우리 헤드베러. 그지? 뭐뭐 하는 것은 어때? 아, you'd better eat 불고기. 그렇잖아. 대부분 책에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래 헤드베러 하잖아. 뭐뭐 하는 게 나아. 그지? 그랬더니 애가 외국인 애가 얼굴이 상기되는 거야. 그래서 헤드베러를 유드베러 하고 줄여 표현해서 못 알아들었나? You had better eat 불고기. 그랬더니 외국 애가 빨개져서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요. 헤드베러는요. 내가 살 테니 불고기만 먹어. 넌 불고기 먹어. 한 번 더 헤드베러 했다는 건 내가 사니까 불고기나 처먹으란 말이야. 자식아 무슨 메뉴를 골라.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법 배울 때 헤드베러가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아니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한 충고, 강한 간접명령이야. 그럼 you should eat 불고기 하면 선생님 뭐뭐 해야 한다는데요? 이게 차라리 네가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거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내 생각을 얘기해 줄 때 이게 should예요 오히려. you should eat 불고기. 그게 이제 문법책이 만들어낸 오류인 거예요. 알아두세요. 헤드베러 엄청 센 표현이라는 거. 약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는 게 낫다가 아니야. 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친다. 기억해. 그런 건 뭐 시험엔 안 나오지만 독해 시험을 풀 때는 아주 유용하겠죠. 헤드베러를 되게 강한 거. 어떤 거? 이번에 당위 조동사. 당위. 선생님 천재 기질이 있나 보군요. 필이라며 천재들은 쓰레기 같은 글씨. 필. 자 볼까요. 첫 문장 뭐 얘기하려나. Every profession 모든 전문직은 그죠? Profession 모든 전문직은 has concerns 뭐를 가지고 있다? Concern 뭐요? 아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죠. 뭐야? 아, 여기서는 관심이고요. 또는 걱정으로 쓰여요. 우려, 걱정. 또는 관계가 있다. 걱정시키다. 보통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 동사. So, be concerned with 그러면 무엇과 관계가 있다. Be concerned about 그러면 또 이건 또 걱정하다. 무엇을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같은 이 전치사 때문에 아 뭐뭐에 관계가 있다 또는 어디와 어디에 관심이 있다 이럴 때는 with를 쓰는 거고 어쨌든 concern은 여기서는 관심사입니다. 관심 s 복수형을 붙인 거 보니까요 관심사들을 가지고 있다. 모든 전문직은 관심사들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떤 관심사들을 That are all the buzz. Buzz가 뭐야? Buzz. 막 떠드는 소리예요. 웅얼거리는 소리, 막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 이런 걸 buzz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all the buzz 그래서 within the industry. 그 업계에서 막 떠들어대는 그러한 일. 즉, 최고의 관심사, 뜨거운 관심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수고예요. All the buzz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구 그것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이슈. 그 업계에서 그지 온통 시끌벅적 떠들어대는 그러한 관심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뒤 표현을 모르잖아요. 올더 버즈 선생님 몰랐어요. 그럼 그냥 앞에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모든 전문직에는 관심사들을 가지고 있다. 첫 문장 읽었어요? 아 그러면 첫 문장에서 아 전문직 관심사가 있다라는 얘기로 시작하는구나.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문장. Before jumping blindly into a group of accountants, 아, 한 집단의 회계사들 속으로 그지 무턱대고 뛰어들기 전에, or 혹은 a herd of dentists,
한 무리의 치과 의사들 속으로 맹목적으로 뛰어들어가기 전에 그죠? 뭐 해라? Find out. Find out. Find는 찾다고요. Find out은 알아내라. 뭐랑 비슷해요? Figure out. 알아내라. 명령법을 쓰고 있던 거예요. Find out. 뭐를 알아내라? What they are concerned about in their fields. 오, 여기 나오네요. What they are concerned about. 오, 그런데 요즘 영어에서 또 이것까지 막 섞어버리는군요.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요거랑 요거랑 섞어버렸네. 아무튼 그들이 그들의 분야에서 그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내라. 어?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의 공통점은 뭐예요? concern으로 시작해서 concern으로 끝나고 여기 명령법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문직, 여기서 전문직 뭐 나왔니 구체적으로? account가 무슨 뜻이야? 회계하다. ant 붙이니까 그 사람이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이죠. study 하는 사람, student죠. pollute가 오염시키는 거죠. 오염시키다, pollutant, 오염시키는 물질이죠. 아, 그렇군요. ent, ant 용어는 행위 주체가 되는군요. 그 회계를 하는 사람. 그래서 회계사들이라는 전문직. 아, 회계사나 치과의사 이러한 전문직 사람들 만나기 전에 맹목적으로 블라인들리 눈 가리고 뛰어들어가기 전에 뭐를 알아내라? 그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걸 알아내라. 이 중간에 무슨 얘기 했겠니? 그것과 그것 사이 얘기를 했겠죠. 그릇 보통 다 시작과 끝에 이런 얘기 할 거야, 이런 얘기 했어. 그 연관성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고3들한테도 어제 진단 테스트 봤는데 똑같아요. 그냥 두서없이 그냥 쭉쭉 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읽다가 다시 되돌아가요. 또 되돌아가요. 시간 버리고 다시 읽는다고 더 정확해지고 다시 읽는다고 정답이 올라갈까? 절대 안 그래. 만약에 네가 전략을 가지고 읽을 거면 첫 문장을 읽고 마지막 문장을 읽고 그냥 나머지는 쭉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읽어. 그 대신 이렇게 하면 훨씬 쉬울 거란다. 자기가 파악한 것을 살짝살짝 수학에서 계산하듯이. 네가 수학 문제 풀 때 암산으로 풀 수도 있어. 하지만 암산으로 자꾸자꾸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 내가 금세 잊으니까. 파악한 거를 살짝 결과를 써놔. 아, 800에 700이니까 1500에다가 그리고 여기 두 자리 올라가니까 100 하나 올리고 이렇게 써놔야지 나중에 암산으로 하다가 아, 그거 올렸나 말았나? 그래서 실수하는 거거든. 영어도 문제 풀이하는 거란다. 언어 영역이 아니야 이미. 논리 영역이야. 논리 영역. 문제 풀이 대부분이 수학적 능력 되게 중요하고요. 그지? 실제 언어 능력은 암기죠. 여러분 국어 시간에 문학, 이과생들 문학 되게 싫어해요. 왜? 암기하라니까. 자기 시를 쓴 사람을 데려 앉혀놓고 시험 봤더니 빵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문학 시험이야. 얼어 죽을 암기 시험이지. 그렇잖아. 그래도 여러분은 그 역경을 딛고 잘 암기를 해서 문학 작품을 풀어야 되니까. 안타깝죠. 근데 또 그런 게 요령이 생겨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거. 정말 세계적인 천재들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을 그런 암기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선생님이 나중에 유세하면 뽑아라. 알았지? 그런 세상을 너희들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듭시다. 쓸데없는 형식을 좀 버리고요. 형식하니까 형식이도 생각나고 우리 원장님이 우리 박수영 부원장님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레벨을 착착착 올라오면 내 꼭대기 반에 PS와 우리 박수영 부원장님이 계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막 소리 지르고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되게 재밌고 되게 인간적이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분인데 숙제 안 하는 애한테 더럽게 무섭죠. 전화 안 하고 듣는 놈한테 더럽게 무섭고 지켜야 할 것 지키는 친구에게는 굉장히 재밌는 아주 좋은 분이에요. 원장님이 날 딱 불러. 너처럼 외모나 형식에 신경을 안 쓰는 애가 하나 있거든. 그 소리를 듣고 선생님 기분이 더럽게 나쁘더라. 해피면 너처럼 그러는 거야? 나처럼?
하여간 뭐 형식에 신경을 안 쓰고 외모에 신경을 안 쓴다고. 되게 궁금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부원장님. 만나보세요. 그분의 아들과 선생님 아들이 동갑으로 벌써 만났을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중학교 그러다 지금 중학교 2학년 됐으니까 한 7, 8년 지난 것 같은데. 자, 답 나왔죠? 중간에 그러면 빠른 속도로 확인해 볼게요. The rest of the world, 나머지 세계는 however, 그러나 knows little about these issues.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거의 모른다. little이 어가 안 붙으면 거의 모른다죠? 됐니? 오, however 있는 이 문장 밑줄 쳐야 돼요. 그러면 전문직의 관심사를 세상 나머지가 거의 모르니까 필자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알려주려고 하겠지 뭐. For example, 이거 맨날 나오죠. 예를 들면, 그렇지? 예를 들면 앞 문장에서 이미 할 얘기 다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예를 들면 앞에 할 얘기를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시. 자, 예를 들어볼게요. Independent booksellers, 아, 독립 서점에 책 파는 사람들, 독립 서점 주인들, 선생님 아는 분도 한 분 계실. Constantly complain, 계속 불평하죠. That big superstore chains, 커다란, 엄청 커다란 그러한 체인점들이, bookstore 체인점들 말하겠죠. 서점들이 are taking over, 장악하다, take over the industry, 업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계속 불평해요. We writers, 전문직입니다. 우리 작가들은 are always complaining. 아까 했지? 현재 진행에 always 쓸 땐 지나치다는 것을 강조할 때 우리 작가들은 항상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뭐에 대해서? About magazines not paying. 자, 전치사 about의 목적으로는 paying, 동명사. 그러면 magazines는 의미상의 주어. 잡지사들이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us, 우리에게 for the electronic rights, 전자 저작권을 to our precious words, 우리의 귀중한 그 말, 귀중한 단어들에 대해서. 가수들이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평생 먹고 살아요. 왜? 앞으로 나올 노래 한 곡 한 곡당 몇십 원, 몇백 원, 몇천 원 이렇게 해서 계속 통장으로 보내줘요. CL, 2NE1 같은 경우는 CL,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해서 만드는 친구들은 가수라는 그 짧은 생명력, 아이돌 생명력이 지나도 평생, 그렇죠? 걱정 없이 살아요. 물론 승리도 작곡, 작사하고 노래를 만들지만 지드처럼 많이는 못하기 때문에 승리는 이제 클럽 운영 쪽에, 사업 쪽에 더 크게 재질이 있는 거죠, 재능이. 아무튼 지드래곤은 요즘 군대에서 고참들 위해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다는, 빨리 제대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성숙한 노래를 들려줬으면 좋겠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나에게 그런 교훈을 주었던. 됐니? 자, 그랬더니요. 자, suppose that, 가정해봅시다. A person were unlucky. 어떤 한 사람이 불행했어요? 불운했어요. Unlucky. Enough to find himself, 자기 자신을 발견할 만큼 충분하게 at a party of writers, 작가들이 한 무리 있는, 여기서 a party of의 파티가 아니고요, a group of입니다. 아까는 뭐로 썼죠? A herd of dentists, 이렇게 이게 가축됐다나 쓰는 건데 치과의사를 무시했네, 이 필자. herd는 무리를 말해요. 그리고 herd 앞에는 회계사는 그룹을 썼네요, 그죠? party, 이게 일행이라는 뜻이 있고요, 집단이에요, 일종의 파리. 당, 그지? 당할 때도 한 나라, 한 그랜드 파리 그래요. 그지? 그랜드 내셔널 파리, 한 나라 당, 이게 당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무튼 파리 여기서는 그룹 말합니다. 오, 어떤 불운한 사람이 한 집단의 작가들과 함께 그렇게 자신이 있는 걸 발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Making conversation with these folks. 포크가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포크. 그래서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is no easy task.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For one, 한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 Who is accustomed to? Be accustomed to? 뭐뭐에 익숙하다. 중요한 건 to 뒤에 ing. to가 전치사니까. 뭐랑 같아요? Be used랑 같죠. 그죠? 뭐뭐에 익숙하다. used to 동사원형. be used to 동사원형. be used to ing. 이렇게 보통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be accustomed to ing랑 같다.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야. 이건 뭐뭐에 사용되다라는 뜻이고.
위에 건 무슨 뜻? 뭐뭐 하곤 했다.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과거에만 그랬던 상태나 행위. 중요한 건요. 이게 고3 모평에 나왔었는데요.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하죠. 그럼 남는 건 오로지 다 똑같습니다. used to, used to, used to. 두 개는 동사원형, 하나는 ing. 그래서 의미와 함께 형태도 같이 기억을 해둬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란다. 내용상 어디에 사용되는 거면 이걸 써야 될 거고, 학원 했으면 이걸 거고, 익숙한 거면 이건데, 그치? 생략이 될 수 있으니까. 수식어구로. 그치? 여기는 뭐에 익숙한? Who is accustomed to communicating in the spoken world? Spoken world. 말로 하는, 그치? 말로 하는 세상에 의사소통하는 것에 익숙하잖아, 우리는. 근데 글로 쓰는 거에 익숙한 작가들하고 우연히 자리를 같이 했어요. 파티가 재밌죠? 말이 없네. 작가가 말보단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멀뚱멀뚱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글을 위주로 쓰는 사람들. 선생님 아들이 지금 카카오톡에 소설가예요. 유료 콘텐츠. 우리 아들이 되게 부러워요. 공부도 잘하고 카카오톡 소설가도 하고 있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영준아. 넌 나중에 메이저리거를 꿈꾸고 있잖아. 야구를 못해요. 좋아만 해. 어제 야구 같은 잠실에서 야구하거든요. 지금 2년째 합니다. 정말 잘하게 되면 내가 텍사스 가서 마이너리그 계약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실패할 거를 알더라도, 물론 고생할 걸 알더라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 친구 중에 지금 미국의 스포츠 마케팅 교수 있거든요. 20-30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교수 되더라고. 진짜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그걸 해내더라고. 자, 결국 근데 한번 뒤집어요. However, 그러나, if, 만약에, before the party, 그지? 그 파티가 있기 전에, the non-writer, 작가가 아닌 그 사람이 had called, 막, 전화를 했었다라면, just one writer, 그저 한 명의 작가에게 전화를 해서, and asked, had called and had asked, 명렬이겠죠? 질문을 했었더라면, about the burning issues, 그지? 막 열띤 그 쟁점들, 굉장히 열띤 그 쟁점들에 대해 질문을 했었더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 나오죠? if plus the non-writer 주어 had called and had asked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랬더라면 he would have had 조동사 과거의 have pp 그는 아마 hot conversation 열띤 대화를 나눴었을 것이다. 누구랑? with the writers all evening 저녁 내내 그 작가들과 됐니? 그럼 요 안에 보니까 문제점을 지적해 주죠. 전문직도 아닌 사람이 전문직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해결책을 주죠. 무슨 해결책을 줬어요? 그 전문직인 사람 중에서 그 전문직 사람과 같은 직종의 사람에게 관심사를 물어보면 그치? 훨씬 수월하게 대화가 통한다는 얘기. 결국 이 얘기를 중간에서 전문직은 그걸 마무리해 주잖아요, 마지막에. 전문직의 관심사가 있게 마련이니 그 전문직에 어떤 게 요즘 핫 이슈인지 그것만이라도 알아두고 대화에 참여하면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부드럽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대님? 됐어요. 그럼 아까 에러 파리 오브 라이럴즈의 에러 파리. 그건 그냥 파티 맞나 보다. 그룹 아니라. 그룹이란 뜻도 있지만 에러 파리니까요. 그냥 파티예요. 파티. 지금 끝까지 읽었다 보니까 그죠? 오브 라이럴 작가들이 모인 파티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번 됐니? 전문직 종사자가 그지? 어떠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두시면 대화에 문제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알아두세요. 이건 필자의 견해일 뿐입니다. 여러분 꼭 전문직에 대한 관심사를 알고 있어야 그런 거 아닙니다. 전문직 관심사가 아니더라도 그죠? 소셜빌리티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셜빌리티 사교 능력. 인생에 물론 성공 기준은 다 다르다고 보지만 선생님이 제일 그래도 다 이렇게 지켜봤을 때요. 누군가 얘기하죠.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친구의 수가 그 사람 인생의 성공 여부를 알려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자,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종사자 만날 때 그들의 관심사를 알아두면 훨씬 수월하게 이야기가 진행된다. 자, 그리고 4번 질문했나요? 4번. 4번은 어법입니다. 어법. 어법 건설공사 특징. A, that 나오는데 거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The fact that. 아, that 이하라는 사실. 이 that는 동격의 접속사 that. Construction is a project-based industry. 아, 건축이라는 것이 프로젝트, 보통 기획이라고 하거든요. 어떠한 어떤 일에 대한 추진되는 일,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어떠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한 산업이라는 그 사실. 건축은 프로젝트에 기반한 산업이다 라는 그 사실은 is an important issue,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럼 when you attempt, when we attempt, when they attempt, when people attempt, 일반인 주어인 그러한 부사절에서 이제 그냥 분사구문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이 시도할 때 뒤에는 가주어 it 나오고 하는데 접속사를 남겨둘 수도 있고 일반인 주어라서 없애고 그리고 ing 딱 붙인 건 분사구문인 거예요. 시도할 때 attempt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죠. 뭐 하려고 시도할 때 to manage a dynamic 역동적인 그죠? 힘 있고 아주 동적인 그리고 changing environment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환경을 manage 관리하려고 시도를 할 때 운영하려고 시도를 할 때 경영하려고 시도를 할 때 such as 그런데 그 환경에 뭐가 있냐면 such as는 like 뭐뭐와 같은이지 a construction site 건축 현장과 같은 건축 현장과 같은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환경을 뭔가 그지 관리하고자 시도를 할 때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여기도 you로 했으니까요 you should keep in mind that keep의 목적어가 원래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어예요. 그죠? 도치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도치된인데 수동태로 쓰다 보니까 얘가 주어로 가야 돼. 수동태로 가면서 수동태인 거 어떻게 알아? be kept in mind 이렇게 돼 있으니까 should be kept. 얘가 주어로 가야 되는데 주어가 너무 길어. 주어가 너무 길어. 그죠? 너무 길죠? 그래서 이렇게 가주어를 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So that 이하는 명심되어져야 한다. 즉 너는 명심해야 한다. 이걸 수동태 표현으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3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that를 볼 텐데 선생님이 that를 해부를 할게요. 자 mess 자 갈라봅니다. 보여요? 개그를 하나? 자 보여주겠습니다. That is my car. 요거를 지시 대명사라 그래요. 그죠? 저것은 나의 차야. 선생님 차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쌀걸요? 28억이더라고요. 오늘 대충 보니까. 선생님 차가. 우와 선생님 진짜 비싼 차 사보는구나. 저기 좀 걸어가다면 방이역에 지하로 내려가서 한 13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5호선 지하철이 올 겁니다. 아, 전동차예요. 전동차. 어쩌다 한 번씩 이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hat car is mine. My car을 줄인 게 my 되겠죠? 요거는 지시 형용사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단어부터 설명하는 건 얘가 좀 긴 걸 이끌더라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능에 여러 차례 나왔는데, 그죠? 정답으로는 아니고요. This question, 이 질문은 is not that difficult. 이 질문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 아,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that를 자주 보게 될 텐데 일단은 단어로 봤을 때 세 가지로 다 써요. 주목보로 쓰이는 지시 대명사, 명사 수식해주는 지시 형용사, 형용사, 동사, 부사 수식한다는 정도 부사.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어렵잖아. 이렇게 so difficult 이런 식으로 쓰잖아. 수능의 밑줄로도 여러 차례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두어 차례 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확장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부사였습니다. 그죠? 대명사, 형용사, 부사. 근데 놀랍게도 얘는 명사절을 이끌기도 해요. 뭐 지난번에 했지? I like you. 나는 너가 좋아. 문장 앞에 that를 딱 붙이면 얘가 명사가 되더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사실은 구라야. 우와, 이것도 되게 가분수잖아요? 눈이 여기 있고, 코가 여기 있고, 입이 여기 있고, 우와, 몸통이 여기 있고, 다리가 요만해. 우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뭐다? 캐릭터 산업.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은요, 다 세습이 이루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또 자식한테. 슬프죠. 미국과 같은 거대한 그러한 나라의 큰 세계적인 기업은요, 대학생 때 야, 어떤 애가 더 패션 감각이 뛰어나니 하고 올린 프로그램이 우와 소문으로 애들이 몰려들어서 페이스북을 탄생시키고요, 창업주가 아주 가난했던 그런데 자수성가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아직까진 불가능해요. 근데 이 캐릭터를 사용한다. 가능할 수 있어요. 줄게요. 왜?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고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거. 뽀로로. 그지? 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로나 라바. 알죠? 꿈틀꿈틀하는. 그래서 이게 기니까 이걸 it isn't true 하고 아까 가져 쓴 것처럼 대절을 뒤로 보내서 쓰는 겁니다. 명사절 주목보하고 또 동격 있죠? 지금 방금 전에 쓴 동격. 그것도 역시 대절이에요. 거기 보세요. 지금 거기 쓰인 that. The fact that 하고 나오지 that. Construction이 주어. is가 동사. A project based industry 이게 보어. 주격 보어. 완전한 문장이지. 그래서 the fact와 같은 내용을 이어주는 그 that. 아, 명사절 플러스 동격의 대절. 이거 다 했습니다. 명사절이라는 건 주어, 목적어, 보어절을 이끄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I know the fact that he told her. 자, 이 정체가 뭘까요? 어? 이쪽은 이제 단어 쓰임 지어도 되겠죠? I know the fact that he told her. 정체가 뭐겠니? 이거를 동격이라고 한 친구는 섣불렀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 책하고 똑같잖아요, 선생님.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가 말해줬는데 그녀에게 제일 중요한 정보인 무엇을 말했는지가 없어. 그치? 이렇게 불완전한 대명사, 목적어니까 대명사. 아, 얘가 선행사. 얘는 관계대명사. 우와,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 형용사절을 이끌 수도 있다라는 사실. 우와, 못하는 게 뭐야? 아까 지시대명사로 쓰이더니 명사절, 지시형용사로 쓰이더니 형용사절. 그럼 이제 하나 남았지? that는 부사절로도 쓰여요. 어, 그럼 관계부사로도 쓰이나? 관계부사로도 쓰입니다. 해볼까요? I remember the place where. 오, 진한데 이거? 나는 우리 와이프와 처음으로 키스했던, 그지? For the first time? First. 선생님 언제 결혼했는지 알아? 2002년도 월드컵 끝나자마자 했어요. 2002 월드컵 때 안정환 골 세르머니 딱 하고 때 막 드루크 맞고 막 했어요. 그리고 공원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득한 공원에서 키스를 했습니다. 네. 미쳤었죠. 사랑은 원래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나는 기억난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내가 처음으로 와이프와 키스했던 장소가. 이게 바로 관계 부사죠. 그럼 요거를 뭐로 바꿨어도 돼요? that로 바꿨어도 돼요. 이놈의 that는 관계 부사. 이거 이렇게 하거든요. It was 바로 어디였어요? In the park. 다름 아닌 공원이었다. That I kissed my first. 이렇게 쓰면은 이게 it, that 강조용법이 되지.
오, 강조용법의 대트는 관계 부사나 관계 대명사인 거야. 알겠니? 그러면 장소네? 그래서 where로 써도 되는 거예요. 아, 형용사절이 이끄는 두 가지 관계 대명사로도 쓰이고 관계 부사로도 쓰이는구나.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사절로도 쓰이는데 부사절로도 쓰이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기억하세요. 부사절에 일단은 이런 게 있어요. I'm pleased. 저는 기쁘군요. 그죠? 왜? Because I 뭐 간단하게 다시 보게 되니 기쁘군요. 그런데 일상회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 I'm pleased to see you again. 이렇게 하면은 너무 날상에서 쉽게 I'm pleased to see you again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래도 이거를 너희들 아마 시험해 보면 이렇게 많이 보게 될 거야. I'm pleased that because 대응을 해서 이유를 나타내는 감정의 형용사 뒤에 이렇게 that를 해서 because처럼 쓰이는 that가 아주 많이 쓰여. 이유의 부사절 I went 선생님이 미국을 갔어요? 왜 갔을까요? To 그러면 되는데 so that in order that 어우 절이죠 절 I could study 와 뭐래요?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라 그러죠. 목적의 부사절 원매 English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귀찮죠. In order to so as to study 그렇죠. To study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목적의 부사절 또 뭐 있어요? 결과의 부사절도 있어요. I was so tired. 나는 너무나 피곤했다. That 그래서 I went to bed earlier. 나는 더 일찍 이제 더 일찍 자러 갔다. So warning that 결과. 아, 자 보세요. That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그럼 이제 시험에 풀 때 한 가지만 알려주자면. 자, that가 명사절을 이끌거나 that가 부사절을 이끌 때는 접속사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불완전한 게 없는 완전한 구조. 원래 접속사라는 건 하나의 문장 앞에 붙는 게 접속사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접속사는 원래 뒤에 완전한 게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절 중에서 형용사절 중에 두 가지가 있죠. 관계 부사가 있고 그죠? 관계 대명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관계 부사 뒤도 완전한 구조. 왜? 접속사 플러스 부사니까. 선행사가 뒤에서 부사 역할만 해. 그지?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있는데 이 선행사가 뒤에서 부사로만 쓰니까 완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 대명사 문제를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선행사의 예가 뒤에서 대명사로 써야 되니까 뒤가 유일하게 불완전한 구조가 오는 게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이에요. 알겠니? 이렇게 기억하면 이제 that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자리를 좀 잡기를 바랍니다. 됐어? that예요. 이게 사전에 that를 보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쫙 있어요. 그 중에 필요한 정보만 여러분한테 살짝 읊어봤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어디 가서 이제 that 그러면 아 that 대명사, 형용사, 부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중에 아 관계대명사절인 형용사절 그 관계대명사 뒤만 불완전한 구조 그게 that의 정체 이렇게 기억하면 이제 that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문법을 아는 거지. 어 선생님 저는 that 나오는 문장들 막 문제 푸는데요 적용력이 없나 봐요. 응용력이 없나 봐요. 제대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제대로 그렇게 쓰였는지를 확인 사사를 먼저 하고 덥구나. 안 그래요? 선생님 저거 아 우리 엑소 부채 어떤 녀석일까? 잘 아끼고 사용하겠죠? 꼬맹이 때 만든 거예요. 아 이런 건 이제 가끔 졸업생들이나 그럴 때 갖다 줘.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런 편지 같은 거 아, 고맙습니다. 아, 요거는 얼마 전에 우리 결혼하신 선생님이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낌없이 사랑하고 배려하게 살겠습니다. 자, 됐나? 자, 되셨으면
가보세요. 그럼 that 뒤에 there needs to be an appropriate organization structure. 오, 이거 재밌는 표지 나오는군요. 그러면 맨 처음에 쓰던 명사 표준을 지우세요. 자, 보세요. There needs to be. 니들은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해야 한다랑 같은 겁니다. 물론 일반 동사의 성격이 있지만 should be. 그래서 동사가 먼저 왔어요. 있다, 일형식 동사입니다. 비동사가 있다로 해석되면 일형식 동사고요. 이다, 되다, 이럴 때 이형식 동사예요. 비동사. 그럼 뭐가 있다? 뒤에 보니까 a need. 뭐가 있다? An appropriate organization structure가 있군요. An appropriate organization structure. 아, 적절한 뭐야? 조직의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이게 주어예요. 도치가 돼 있죠. 일종의 왜? 아, 부사가 유도부사가 앞에 와서 자동사와 명사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적절한 조직의 구조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 현장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나요? 뭐 하기 위해서? To deal with. 아, 대처하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The changing nature of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의 변화하는 성질을, 변화하는 본성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뭔가 적절한 조직적인 구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조가 온 거예요. 위치는 뭡니까? 위치는 여기 말한 대로 that처럼 관계대명사니까 불완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한 구조가 왔으니 that는 접속사였던 것이다. 됐어요? 그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B쪽으로 가면 또 대어냐 외어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대어 rare. 이런 걸 물었다는 건 두 개의 차이. 얘는 부사, 얘는 관계부사. 수능에도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냥 부사가 아니라 관계부사니까 접속사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걸 물은 거거든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SV와 SV를 연결할 자리냐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문장 분석을 가볼까요? As it moves, as it moves. 자, as 접속사. It moves, 주어 동사. 그것이 이동을 할 때 어디에서 어디로? From design to construction. 설계에서 건축으로 이동을 해갈 때. And 또 등이 접속사. 등이 접속사가 있는 이유는 또 하나의 접속사 부사절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한 거네. As problems arise. Arise네요. Problems arise. 문제들이 발생을 할 때, 이럴 때와 이럴 때, 부사절, 부사절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한 등이 접속사까지. 그죠? 군더더기 없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의 접속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접속사 없이 그냥 이렇게 또 대어 나오니까 동사조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지? 또 하나의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되는지. 여러 개가 길지요? 그럴 땐 여러분이 이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As, 그지? It is spring. 봄일 때, 그지? 봄일 때, flowers, 그지? 대어를 써볼까요? 두 개일 때를 생각하지만 하나일 때 생각하면 there are lots of flowers. 이렇게 할게요. 꽃들이 많다. 이게 맞을까요? Where are? 이게 맞을까요? 어떻게 맞겠니? 봄일 때 꽃들이 많다. 어떻게 맞아요? 당연히 이게 맞습니다. 접속사 하나면 충분하죠. 그치? 봄일 때 꽃들이 많다. 따로따로 떼보세요. 그것이 설계에서 건축으로, 그지? 옮길 때, 이동할 때, 니즈가 있다. 그래서,
접속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 여부를 묻는데 접속사는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접속사는 하나면 되거든요. 여기님, 이게 제일 어려운 문장 구조 스트럭처 문제였는데 동사의 수 빼기 동사의 수에서 빼기 1만큼이 접속사의 수입니다. 오케이. 등위 접속사는 여기서 좀 예외적인 거라 여러분한테 그 설명까지 하게 되면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이거와 비슷한 정도의 예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더 많이 만나게 될 그러한 문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I saw two men. 나는 두 남자를 봤는데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Both of whom 과거니까요. 그냥 뭘로 할까요? Were lawyers. 자 여기에서 both of whom이겠니? Both of them이겠니? 뭐가 되겠니? Both of whom, both of them. 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럼 접속사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러면 이건 거야. 왜? 관계 대명사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합친 게 되겠지 이번엔. 그치? 아하 이렇게 또 나올 거라. 이해되니?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사이에 그냥 대명사니 관계 대명사니 그냥 부사니 관계 부사니 요거 볼 때 관계자가 접속사라는 사실이어서 접속사가 필요하니 안 하니 하는 것과 똑같은 유형이라는 얘기구나. 됐어요? 그래서 B는 there가 유도부사지 똑같이 is가 동사, need가 주어져 또 노출돼 있죠. 필요가 있다. 뭐에 대한 필요? For rapid decision making, 빠른 의사결정과 an a flexible form of organization, 유연한 형태의 조직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형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병렬 구조예요. 또 역시 세 번째 병렬 구조. 자, 주어가 뭐냐면 this. 맞나? this. 이것이 engenders. 생기게 합니다. 주어, 동사. 무엇을요? A free independent spirit in construction site workers. 아, 건축 현장 근로자들 안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정신을 발생시키고요. And 그리고 has traditionally가 이렇게 끼어 들어갔죠. 전통적으로는요. 그래서 has랑 같이 쓰일 수 있는 거. 뭐야? Led to. lead, led, led. TP죠? 오늘 배웠던 현재 완료죠. Having led라는 거는 동사가 돼요? 안 돼요? Having led는 동사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동사 중심의 어법인데, 동사 중심의 어법인데, 자. 죽었다 깨어나도 동사가 될 수 없는 거. 이것만 존재하는 거. 뭐야? 동사가 아니다. 얘들은 준동사일 뿐. 동사에서 나와서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으로 쓰이는 그런 녀석일 뿐 절대 동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함정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서 여긴 동사자리니까 has led to a disregard. 무시, 경시, 이제 무시한다. 누구를? For authority, 권위를.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뭐 회장 꺼지라 그래. 지금 이거 안 하면 다 망해,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슨 회장 온다고 청소를 하고 자빠져서 말도 안 소리 짓거리지 마. 청소하려면 네 사장이 해. 우리 지금 이거 안 하면 이거 공사 무너져. 막 이런 식으로 막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는 this disregard,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has been taken too far, 지나치게 너무 심하게 받아들여지고 and caused problem, 문제도 일으켜왔습니다.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한다네요. 욕을. 선생님 친구도 이 건축 분야에 있고 형님이 건축 분야에 계셔서 형수님도 그렇고. 안타깝게 시간이 났는데 7번 그냥 왜 그랬는지 아담 스미스요.
여기 보실까요? 그냥 빈칸 해당되는 고기만 볼게요. But in this, in his, 여기서 처음 나오는 자리고 역접적 쓰거든요. But in his evolutionary, 하지만 그 남자의 진화론적인 bottom up order,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모형이에요. Of the economy, 경제의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모델에서 아담 스미스, 우리가 국가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부론을 쓰신 사람이에요. 아담 스미스는 provided plenty of evidence, 수많은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증거? 100 이하라는 증거. disapproves니까 approve는 인정하는 거고요. disapprove는 반대로, 그렇지? 반대하는 겁니다. dismiss. 이것도 알아주세요. 미스 선생님이 지난번에 단락 전개. 포크, 이게 일반 사람들의 misunderstanding. 신화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 통념, 근거 없는 믿음,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근거 없는 믿음에 반박을 하는 많은 증거를 제공했는데, 자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내용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He insisted that, 아담 스미스는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주장했어요? That the economy, 경제는 prosper, 두 개가 똑같은 게 더 있어요. prosper, flourish, 곧 피운다, thrive, 항상 3인방 같이 다닙니다. 번영하다, 번성하다, 잘 자라다, 그죠? 성공하다. 경제가 번성을 한다, 번영을 한다, 뭐 할 때? 자, 4번 볼까요? And the free pursuit of individual interest, 개인들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것이 are allowed, 허용이 될 때. 그게 바로 지금 현대에 이제 우리 민주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론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공산주의가 몰랐겠죠? 당연히 개인의 이익 추구가 제한이 너무 되니까. 자, 뭐 추가적인 건 답지도 좀 활용을 하시고요. 잠깐 기다리시면 정답지 복사한 것과 숙제. 자, 앞에서부터 줄 테니까 좀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신지수, 윤예나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김채연, 이쪽 신지수, 선생님이 왼쪽에 인대가 늘어났어. 신수진, 그리고 조영서, 김지혁, 이창민, 임태현. 오케이. 임태현. 고아발에 누구랑 태연이랑 많이 싸우고 김채연, 오채빈, 조영서, 신지수, 신, 김지혁, 이창민, 임태원, 현희진, 김재인, 그리고 조혜린, 문예라 단어책을 두고 왔습니다. 서다현, 서지호, 신수진, 그리고 신지수, 그리고 정답지를요. 그럼 같이 묶어서 잘해주시고 일단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올 때 오답 노트를 좀 가져와 보세요. 오답 노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한 거, 틀린 거 정리하는 용도. 오케이, 뒤로 주세요. 자, 추가 질문 개인적으로 할 사람 남으시고요. 차 시간이 있어서 네, 더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이따가 사랑을 감싸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인, 우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님의 탄생일이니까 그 의미는 좀 알고 그리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